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teenagers,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Some teenagers may need more sleep than others. 자, 어떤 10대들은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그런 자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A common symptom of teenage years is constantly feeling tired. 자, 흔한 10대 시절의 그 증상을 보자면 끊임없이 피곤한, 그죠?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들어. 물론 이제 무거운 학업의 그런 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While many parents chalk this up to laziness or staying up all night on social media, according to new research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 it turns out it could have a basis in medicin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 엄마 맨날 피곤해. 아빠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야,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laziness. 혹은 맨날 그 SNS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밤새우니까 그렇지. 라는 것에 탓을 돌리긴 합니다. 그죠? 이게 chalk up to라는 거는 그 탓으로 돌리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애를 타박하는 거겠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이유 아니야.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LA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된 연구,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쩌면 이것은 약간 의학적인 그런 기반을 둔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밝혔다고 합니다. Now, researchers measured the quality of sleep for approximately 400 teenage participants through questionnaires. 자, 그 연구자들이 이제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400명가량의 10대 참가자들을 질문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대략 400명의 학생들의 그 quality of sleep, 잠의 질, 수면 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측정을 했습니다. They found that teenagers who presented symptoms of anxiety or depression needed more sleep in order to function well the next day in comparison to those without symptoms. 그들이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어떤 근심, 그죠? 걱정이나 우울감, 이러한 증상을 갖다가 보여준 10대 애들은 그 제대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애들한테 수면이 더 많이 필요한 신체의 그런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게 없는 자, 이 심ptom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즉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걱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들은 큰 아이들은 훨씬 더 수면이 필요하더라, 의학적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Commenting on the perception of sleep in teenagers by wider society, lead author of the study, Dr. Andrew Fuligany, said, there is a lot of pressure on them to sleep less and some youth are sacrificing sleep for things like school and other activities. 자, 이러한 그 10대들 좀 더 많은 넓은 차원에서 많은 사회 그 사람들에게 10대들의 어떤 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대들이 잠을 자는 수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주저자이신 앤드류 폴리긴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0대를 얘기하겠죠. 그들은 덜 자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떤 그 10대들은, 어린 아이들은 학교라든지 다른 활동을 위해서 먼저 수면부터 이렇게 희생하는, 그죠? 이러한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잠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얘네가 뭐 놀고 이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있는 depression이나 anxiety 때문에 실제적으로 잠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tiredness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 everyone.